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거를 다 마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오늘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번 지난날에 한번 저번주에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갈렙은 유다 족속이었죠. 그렇죠? 근데 유다 족속 이전에 갈렙은 어느 민족이었죠? 이방 민족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 중에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그러니까 정복당할 그 민족이었던 거죠. 그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에서는 이 갈렙이 어떻게 유다 족속으로 편입됐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이 갈렙이 유다 족속으로 편입됐다는 것만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맨날 며칠 날 구원파처럼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회개하고 싶게 되고 이런 마음을 누가 뭐 논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 적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교회 오고 싶게 되고 말씀 보고 싶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신비라고밖에 말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성도들 삶 구석구석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렙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민족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이 산지를 12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산지를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산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평지를 주셔서 내가 농사질 수 있는 그 땅,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 땅을 좀 주세요. 그걸 원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산지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땅 때문에 보통 우리는 점령, 소유지, 점령, 땅. 갈렙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도 찬양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있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땅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갈렙이 이것을 요구할 때 땅과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생각을 잠깐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열두 정탐꾼을 보내죠. 열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열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중에 두 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두 명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열 명과 그리고 1세대에 있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2세대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이 산지를 갈렙 너에게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에게 너 같이 들었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다는 이 산지를 같이 들었지? 이 산지를 지금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내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보통 땅 때문에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땅을 얻으려고? 네 소유, 옛 땅, 가져와라. 그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인간은 문제가 생겨요. 지금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병이 생겨요.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믿음 좋은 사람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절망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순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힘들 때면 기도를 잘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흔들림이 생기고 균열이 찾아와요. 이 40년 동안 이 갈렙은 하나님이 40년 전에 했던 그 약속, 강약 가운데서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이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해낸 게 아니라 갈렙이 기억해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자손을 줄게.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이런 자손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환상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도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잊어버리고 죄를 지면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내가 아브라함아 이렇게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자손을 줄게. 이렇게 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억해주고 그리고 이야기해주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갈렙은 참 특이하게 하나님이 말하기도 전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산지를 준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할렐루야. 갈렙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은 땅과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죠? 힘듦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갈렙이 고백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그 고백은 땅을 주세요. 소유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40년 전에 약속했죠? 그거 기억하죠? 나는 잊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갈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잊어버려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기가 못이 되도록 들려주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힘든 거예요. 전쟁해야 되지.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화려해요. 여러분 거의 뭐 바알 문화가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알 신을 섬기는 거. 이게 현대적인 저기로 하게 되면 표현을 하게 되면 죄송해요. 포르노하고 똑같아요. 바알 문화가. 바알 여제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 바알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여제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바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가운데 흙과 나무, 흙과 돌만 받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때 갈렙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는 그거 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고 있고 저와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문제도 많아요. 문제가 많으면 힘도 들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불행하고 복이 없는 자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게 복을 걷어차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을 좀 던지기 전에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 이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갈렙이 달라고 했던 게 헤브론.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자, 한번 저걸로 보세요. 되게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 이 헤브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에 가면요. 2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죽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뜬금없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생명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빛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2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을 창세기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매장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무덤 구하는 거, 그거를 한 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무덤을 구하는 걸, 무덤 좋은 걸 구하는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이 땅을 좀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지금 갈렙이 절대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땅. 그 땅, 그러니까 갈렙이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 달면 평지를 달라고 했죠. 근데 지금 산지를 달라고 한 이유는 갈렙의 눈에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눈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땅이고 그리고 요셉이 묻혀있는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대표하고 예표하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뭔가 이 갈렙이 뭔가 영적인 사람인 건 확실해요.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가 이 유다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23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그 땅을 햇사람 에브론에게 얼마 주고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은 400세겔을 주고 사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서 이게 성경에서 매장지 구하는 거 그게 나올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23장 15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소서. 400세겔이래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은 400세겔. 그러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면 이게 이제 많은지 안 많은지 이제 알겠죠. 근데 지금 다 이제 이런 세겔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이게 많은지 안 많은지 보려면 아브라함 시대는 고대 시대예요. 그러면 조금 더 먼 미래로 예레미야 시대 때 한번 잠깐만 가볼게요.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조국을 배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 있는데 하나님의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땅을 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친척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친척으로부터 땅을 사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은 곧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땅을 사라면 뭐란 얘기예요? 멸망당하는데 무슨 땅을 사요? 좀 있으면 멸망당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땅을 사래요. 그 얘기는 희망도 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32장 9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은몇 세겔이요? 17세겔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겔 주고 사고 있죠? 400세겔 주고 사고 있어요. 족장시대인데.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2000년에서 한 2500년 전? 아마 그렇게 해야 아마 2000년이면 예수님이고 한 500년 전. 그러니까 2500년 전?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의 4000년 전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갭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400세겔 주고 사고 있고 예레미야는 17세겔 주고 사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걸까요? 이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가지 쓴 거예요. 헤브론을 사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묶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바가지 쓴 거예요, 바가지. 근데 이 바가지 쓴 그림을 왜 창세기 23장에 있는 그림을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바가지 쓰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바가지를 쓰셨을까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값비싼 존재예요? 아니면 값어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값어치 없는 존재였어요. 값비싼 존재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값비싼 존재가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값어치 없는 존재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값어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값비싼 존재 만드셨죠?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값비싼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누구를, 값비싼 존재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죠? 자기 아들.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값비싼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가지 쓰신 거죠, 뭐. 하나님이 바가지 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 가장 귀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땅을 갈렙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죠, 갈렙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런 보통 내기가 아닌 영적인 거인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늘 바가지 쓰십니다.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커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 14장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들으셔야 돼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는데 왜 지도자가 안 됐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놓고 아마 저울질은 했을 거예요, 아마. 모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지도자로 세울까? 근데 여호수아가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뭐라고요? 쫓았더라. 근데 왜 지도자가 안 될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막 나와야 돼요. 이제는. 왜 지도자가 안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어떤 분들을 일을 시키냐면, 대부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들을 대부분 일을 시키냐면, 좀 지식이 많고, 그리고 영향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일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 이 교회를 운영할 때, 여러분, 신학 박사를 오면 부흥시킬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 사역을 위해서 어린아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모시고 왔어요. 부흥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문가랑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바리 하시고, 그리고 일을 시키면 척척척 다 하시고, 하나를 시키면 두 개를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효율적이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분에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옆에. 그런데 일을 못하지만, 느리게 하지만, 어떤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이게 무슨 섭리일까요? 교회를 다녀보면 어떤 분은 되게 뭐 쉽게 말하면 장로님 같은 어떤 분들은 뭐 회사에서 중요 이사 그리고 뭐 상무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노가다 하시고 그리고 또 3D 직업을 하시고 그리고 슈퍼마켓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하나님은요, 효율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눈이 떠져야 돼요. 빨리 떠지면 빨리 떠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주권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권에 눈이 빨리 떠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어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은 잘해요. 갈렙은 일은 잘해요. 그리고 온전히 따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권에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주권에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주님이 여호수아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갈렙은 더 일을 잘하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데 이 주권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해서 준비를 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도요,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나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부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대요. 정말 전쟁이 그쳤나요? 우리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넘겨서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갈렙이 유다족 속이에요. 근데 유다족 속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쟁이 그쳤어요? 15장부터 지금 또 전쟁이, 정복하지 않는 땅이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도 지금 정복을 못했어요.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언제 정복됩니까? 다윗 시대에 정복돼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역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갈렙 시대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 말을 안 들어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이 안 됐어요. 전쟁이 무슨, 왜 그쳐요? 그치기는. 16장.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족속이거든요.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안 끝났어요.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전쟁이 뭘 그치긴 그쳐요. 그럼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데 전쟁이 그쳤는데 무엇을 하고서 전쟁이 그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잘 보시면 됩니다. 14절. 14장 14절. 무엇을 표현하고 나서 전쟁이 그쳤는지, 어떤 문장을 쓰고 나서 전쟁이 그쳤다는 문장을 쓰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쫓고 순종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볼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전쟁이 그쳤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죠.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강을 두 번 건너죠.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홍해하고 요단강이 성격이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 기도도 안 했어요. 홍해는
무엇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홍해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홍해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요단강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가 법궤가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궤가 들어가자 요단강이 다른 길로 멈춰버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요.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쫓아가야 되죠? 법궤를 쫓아가야 돼요. 법궤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하고 순종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너희 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갈렙이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사실을 보면, 현실을 보면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전쟁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바람을 지금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은 지금도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바람에 그것을 알아서 눈이 열려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